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고 받거나 브리핑을 듣거나 그러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예, 예. 아, 명절 때 너무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어서 왔고 그래도 좀 민폐가 안 되게 저희가 조금만 있다가 가겠습니다. 아니, 예, 예. 너무 고생 많으세요. 아직도 너무 더우시죠? 예, 많이 덥습니다. 여기 안에는 에어컨? 에어컨 들어와. 아, 예, 여기는 또 그 전자기기들이 예. 많아서 냉방 안 하면 못 견디고 예. 그리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보 시스템이기 때문에 냉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다운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추석 때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아, 당연한 겁니다. 아유, 안 당연합니다. 그게 어떻게 당연합니다. 덕분에 계셔서 저희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뭐 달리 뵌 건 아니고 사실 뭐 이렇게 명절 때 소방서나 경찰서 방문할 때 좀 고민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와서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근데 국민들 보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지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 끝에 왔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예.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잘 지냅니다. 저항은 잠부지합니까?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 개 팀이 하루에 그 한 개 팀이 근무하고 두 개 팀이 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개조가 돼야 되죠. 그래야 이제 3교대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팀이 세 개 팀이고 한 개 팀이 근무하면 두 개 팀이 쉬는. 그래서 24시간 근무하고 아, 이틀을 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급차들은 몇 대? 저희 여섯 대 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뭐 의료 상황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예. 특별히 우리죠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빨리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힘 좀 써주십시오. 의료진들을 제가 연휴 내내 계속 뵙고 있는데요. 그 의료진들 말씀이 제가 오늘 저 소방서 간다고 하니까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께 죄송하다고 중간에 굉장히 끼어서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의료진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긴 한데 너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대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구급대원들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여기 오신 분들 박수 한번 다 아까 막 고민이 많았거든요. 오늘 또 괜히 일하시는데 민폐 끼칠까봐 그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힘쓰시고 애쓰시고 희생하시는 거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특히 119 구급 문제로 굉장히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의료계 분들 뵈도 구급원들께서 특히 우리 119 응급대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소방관이상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지금의 큰일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힘을 모아볼 텐데 그때까지 더 그래도 좀 국민들이 뭐 아프시거나 다치시거나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해체로 송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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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오래 있으면 일할 테니까 힘내주십시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